리얼스프 TV. 오늘 오랜만에 목포로 떠납니다. 용산역에서 호남선 KTX에 처음 타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용산역 KTX 타러는 처음 왔는데, 부산에 있는 KTX 타는 곳이랑 모양이 비슷하고요. 부산에 있는 KTX 타는 곳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목포로 가는 8시 22분 차인데요. 10번 홈에서 탈수 있으니까 근처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목포 KTX를 타고 목포역에 도착했습니다. 와, 신나는데요? 맛의 도시, 낭만의 항구 목포라고 되어있는데요. 오늘 강의 끝나고 맛집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목포 해인역으로 출발할게요. 와, 드디어 목포 해인여자 중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와, 주변의 풍경이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외부광이 왔습니다. 재밌네요. 지금 목포인 여자 중고등학교 왔는데요. 여학생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여중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여중여고 왔습니다. 간단하고요. 잔디밭도 보이고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네. 네. 딱 아까 인공지능 관심 있다고 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네요. 근데 이런 거에 많이 윤리. 그렇죠. 뭐 노트 정리하거나 보고서 쓰는 거 좀 많이 해봤어요? 네.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번에 한번 예시안이 있으니까 보고.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서 논리적으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딱 맞는, 내 주장이 맞는 게 있으면 그걸 정리하면 돼요? 네. 혹시 여기서 나는 이 주장을 하고 싶다라는 게 아직 정해진 사람 있어, 혹시? 주장은 하나 아니에요? 네? 문제가 하나 아니에요? 문제가, 네, 하나예요. 근데 하나인데, 찬성이냐, 반대냐죠. 5년 안에 인정하냐? 5년 이후에 인정하냐? 찬성, 반대. 인정 안 한다. 오! 왜 인정 안 하죠? 그냥. 왜 인정하지 못하는지를 이제 근거서를 찾아야 됩니다.
가다가 보는 거? 여기 바다 앞에 이렇게 멀리서 음악 소리 들리고요. 호수산 시장이 있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멀리서 황구 축제를 하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오늘 목포로 왔고요. 다음번에 목포 올 때는 케이블카를 타려고 해요. 그래도 한번 왔으니까 짧게라도 뭔가 누릴 수 있는 게 일단 내려가야 되겠죠? 우! 이렇게 정박되어 있는 모습이 뭔가 조금 부산의 향구와는 다른 느낌이 들어고 아담하긴 하거든요? 굉장히 이뻐요. 저기 멀리에는 오늘 황구 축제 하나 봐요. 여기가 사막도라고 해서 섬 세 개가 이렇게 있대요. 그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짧게 가지만 다음번에 목포에 오면은 케이블카를 타보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강이 하루도 오고 이렇게 또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저 공연 재밌겠네요. 확실히 약간 예전에 제가 트로트 들을 때보다 지금 조금 트로트 들을 때 조금 더 귀에 쏙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구경했으니까 돌아가 볼까요?